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빼고 다 좋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독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날이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좋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하나하나 들춰보도록 하죠. 일단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보험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186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3천 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낮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는 4주 이동 평균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둘 다 4주 이동 평균 수치가 감소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7월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와서 자극이 됐던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 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환호할 만한 고용 지표가 됐죠. 또 다른 지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GDP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공개가 되는데 속보치가 2.8%였다면 잠정치가 3.0%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1.4%였는데 지금 잠정치 기준 3%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낮춰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상향 조정된 이유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2.3%에서 2.9%로 확대된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소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 경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거리는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2분기까지는 만약에 잠정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3% 성장하는 건데 3분기 성장률이 지금 GDP 나우 기준 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분기의 성장률이 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차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0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역전됐다가 역전이 해소되는 시점 이후 몇 개월 안으로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역전됐다가 해소된 이후 빨간색 음영 경기 침체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전됐다가 해소된 이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다시 부양시킨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거리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발표된 지표들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안 좋았냐?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주가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하락하더니 목요일 정규 거래에서도 6% 넘게 빠졌죠. 그래서 장 초반에 사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상승세 소폭이나마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장 후반 추가적으로 빠지니까 결국에는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같이 보합권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끌어내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망칠 만큼 정말 문제 아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이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4.1%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는데 6개 분기 중에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훨씬 높은 실적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그게 약했다는 이유로 문제아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눈높이를 못 맞춘 가이던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했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3분기 매출 가이던스 325억 달러로 제시가 됐죠. 시장 예상의 평균치는 상회했지만 최고 컨센서스가 지금 379억 달러로 잡혀 있었고 이것을 못 맞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맞췄다라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총 마진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마진율이 1분기 78.4%에서 2분기 75.1%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연간 기준 70%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엔비디아 측이 밝혔습니다. 다른 반도체 회사의 총 마진율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70% 중반이면 1등이고요. 그리고 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즉, 높은 마진율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폭 하락했다고 해서 문제야라고 낙인 찍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라이언 데트리 카슨 그룹의 수성 시장 전략가도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매출이 122% 성장하는 엄청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인데 단지 주가가 하락한 건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가운데 그러면 저희는 어느 것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PC 가격지수,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경제지표 전체적으로 좋게 나왔고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도 숫자 자체는 좋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으로 좀 내려온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PC 가격지수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가격지수 수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훈풍을 받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